먼저 연결하는 핀총 3개가 있어요. 다리빨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. GND, 그 다음 데이터라고 된 핀, VCC가 있습니다. VCC 5V, 그라운드.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. 근데 제가 어제 여기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죠. 디지털 3번은 이 보드에서 말하는 저 자리가 디지털 3이라는 거고, 내부적으로는 이 핀이 뒤집어 보시면 GPIO 5번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번 핀이에요. 제가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하십시오라고 해서 그핀 번호가 ESP 홈의 3이 아니고 실제로는 5가 된다는 걸 주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. 잘 기억해 주시고. 온소프트 센서 제일 우리 그 접근하기 쉬운 센서잖아요. 말랑말랑한 센서니까. ESP 홈이 대부분의 것들을 해주지만, 센서하고 보드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자, 요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연결 끝났죠. 매뉴얼로 갑니다. ESP 홈 매뉴얼로 가서 쭉 찾아보시면, 여기 있죠. DHT라는 게 검색이 된다, 그죠? 요걸 딱 눌러가지고. 자, 미리 보기까지 딱 나오죠?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, 요 부분 그대로 샥 가지고 와서, 자, 이것의 기본 상태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.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이 남아있는 거고요. 요런 것들이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죠, 어제.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본 상태가 이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. 됐죠? 그리고 이 코드를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 플랫폼 DHT11인데 핀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중요하죠. GPIO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디지털 3번이니까 3번 해놨으니까 디지털 5. 모두 뒤집어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. 그다음 템퍼러처 휴메디티. 그 센서에 들어갈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. 노칸다의 온도계. 이렇게 쓰고, 노칸다의 습도계, 이렇게 쓰죠. 업데이트 인터벌은 얼마 간격으로 측정할까 하는 것인데, 1이라고 써두겠습니다. 1초 간격으로 값을 업로드해라. 요 전체를 여기 안에 업데이트 해주고, install wireless를 누르면 무선으로 데이터가, 이제 펌웨어가 업로드 된다라고 했습니다. 안 나오네요. 잠만요. 요런 것들은 뭐지? 나오긴 나오는데, 그죠? 나오긴 나오는데, 알수 없음이라고 한 번씩 나오네요. 인터벌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걸까요? 그럼 2초 인터벌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2초 인터벌로. 2초 인터벌로 하니까 갑자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그죠? 아닌가? 아직 연결이 안된 거군요.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. 보드에 프로그램을 연결했다고, 업로드했다고 끝이 아니라,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. 자, 보면 이제 문제없이 들어온다, 그죠? 15.9에서 16.0 바뀌는 거 봤죠? 그렇다면,일단, DHT11을 쓰실 때의 주의사항은, 인터벌이, 측정하는 인터벌이 미니멈 2초더라 하는 거를 제가 알아냈습니다. 1초면 에러가 나더라.